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여보세요? 안녕, 다요! 사진 멋있지? 오늘 다녀온 소풍 사진이야! 소풍? 진짜 재밌었겠다! 나도 소풍 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 그럼 다음에 나랑 같이 소풍 가자! 좋아! 언제 갈까? 언제든 좋아! 내일? 모레? 내일? 내일도 은행 나가는 날이고 모레도 은행 나가는 날이야. 다요, 엄청 바쁘구나. 난 매일매일 노는데. 와, 난 그게 제일 부러워. 나도 매일매일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번에 소풍 가고 싶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노기가 쉬는 날에 소풍을 간다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갈 수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피드랑 토토가 소풍을 간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소풍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진짜 결정적이었던 건 로기가 밤에 소풍 다녀온 얘기를 들려줄 때였어. 로기의 자랑을 듣고 내일 무조건 소풍을 가겠다고 결심했지.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어? 다행이었네. 아니, 당연히 운행이 있었지. 어? 그럼 소풍을 어떻게 가? 소풍이 너무 가고 싶어서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 뭐? 꾀병을 부렸다고? 몸이 이상해서 운행을 못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지. 모두 속았다고. 그런데 원래 쉬는 날이었던 가니가 흔쾌히 나 대신 운행을 나가겠다고 말했을 때에는 좀 미안했어. 역시 간이는 정말 좋은 친구야. 그래서 원래 다녀온 소풍은 어땠어? 처음엔 진짜 신났지.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는 길에 고장난 자동차를 만났거든? 토토가 고장난 자동차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면서 소풍 가다 말고 정비소로 가버렸어. 소풍을 포기했다고? 토토는 책임감이 강하구나. 노는 걸 포기하다니 정말 대단해. 그럼 소풍은 어떻게 된 거야? 당연히 나도 소풍을 포기하고 다시 일하러 갔지. 나도 책임감 있는 버스라고. 나 대신 일해준 가니한테 미안하기도 해서 얼른 돌아가서 버스 운행을 끝냈어. 오, 다요! 책임감 있는 걸? 다시 보이는데? 뽀로로, 이제 너가 다녀온 소풍 얘기 들려줘. 듣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 이번 소풍은 엄청 특별했어. 왜? 어땠는데? 나비의 숲을 다녀왔거든. 나비의 숲? 나랑 크롱 둘만의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해줄게. 친구들이랑 다같이 숲으로 소풍을 갔다가 나랑 크롱이 기차에 짐을 놓고 내려서 짐을 가지러 갔거든. 짐을 챙기고 다시 숲으로 가는데 눈이 사라지고 새로운 숲이 나타나더라고. 뭐? 뽀로로, 꿈꾼 거 아니야? 진짜 다녀왔거든. 못 믿겠으면 그냥 그만 얘기할래. 아니야. 얘기해줘. 뭐, 못 믿을 수도 있을 거야. 아무나 할 수 없는 소풍이었으니까. 아무튼 크롱이랑 내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도와줬었어. 그 나비가 우리를 나비의 숲으로 초대해줬지. 비를 피해서 어떤 나무 기둥 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연결 통로가 있었어. 연결 통로로 쭉 내려가니까 아름다운 나비의 숲이 나왔지. 우와, 나무 기둥 밑이라고? 나도 한번 찾아볼까? 아무나 못 찾을걸? 우리는 나비를 구해주고 같이 놀면서 친구가 됐거든.
나비 친구들이랑 숲 구경도 하고 꼬지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정말 재밌었어. 그런데 나비 친구가 숨어있는 줄 알고 버섯뒤로 갔는데 거기에 거미가 숨어있지 뭐야? 아까 나비를 구했다는 거미줄의 거미? 응! 거미가 우리를 막 쫓아왔는데 정말 무서웠어. 진짜 잡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때 나비 친구들이 우리를 구해줬어. 우리가 나비 친구들을 구해줬던 것처럼. 정말 다행이다 뽀로로. 나비의 숲에서 찍은 사진은 없어? 궁금해. 그게 노는데 정신없어서 사진 찍는 걸 깜빡했어. 아, 너무 아쉽다. 그러면 뽀로로, 다음엔 나랑 시골로 소풍 가는 건 어때? 시골에 내 친구 나나가 살거든. 맛있는 사과도 많고 귀여운 아기 돼지들도 있어. 아기 돼지? 그래! 시골로 소풍 가는 것도 진짜 재미있겠다! 응! 난 이제 운행 나갈 준비해야 돼서 이만 끊을게. 응! 책임감 강한 다요 파이팅! 난 좀 더 놀아야겠다! 뭐? 그래라! 화창한 날입니다. 뽀로로와 크롱은 그림책을 읽고 있어요. 그렇게 슈퍼야몽은 악당을 물리치고 마을을 구했습니다. 우와, 멋지다! 슈퍼야몽! 크롱! 그럼 다른 걸 읽어줄게. 어? 에휴, 알았어. 아, 그래! 차라리 우리가 슈퍼야몽 이야기를 만들어볼까? 그럼? 이 책 속의 슈퍼영웅 이야기처럼 말이야. 어때? 재밌겠지? 그럼 시작해볼까? 그럼. 옛날 옛날에 슈퍼 뽀로로와 크롱이 살았습니다. 자, 야, 그럼. 어때? 멋지지? 그럼. 그 다음? 그 다음은 생각이 잘 안 나네. 너희들 왔구나. 뽀로로, 크롱, 같이 축구하러 가지 않을래? 지금은 안 되는데. 크롱, 무슨 일인데? 슈퍼영웅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 크롱, 슈퍼영웅 이야기? 재밌겠다.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럴까? 크롱, 어디까지 했어? 그게 아직. 슈퍼 뽀로로하고 슈퍼 크롱이 주인공이란 것 말고는 없어. 나도 할래! 슈퍼 패티! 나도 빠질 수 없지! 슈퍼 에디! 그럼 나도! 그럼 슈퍼 영웅이 너무 많잖아! 슈퍼 영웅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해결해도 멋지잖아! 맞아! 그럼 이름도 정하자! 뽀롱뽀롱 특공대! 어때? 뽀롱뽀롱 특공대? 좋은데? 맞아! 잠깐! 슈퍼 영웅들은 초능력이 하나씩 있어야지! 맞아! 그럼 슈퍼 뽀로로는? 슈퍼 뽀로로는 어디든 재빠르게 날아갈 수 있어! 그럼 너는? 크롱!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초능력? 멋지다, 크롱! 너희들은? 슈퍼포비는 힘이 무지 세서 무엇이든 들 수가 있어. 자, 응? 슈퍼헤디는 머리가 좋아서 뭐든지 순식간에 만들 수 있지. 뽀록뽀록 특공대 비행기를 만들었어. 슈퍼피티는 아주 멀리서 나는 소리 들을 수가 있다. 어서 가자. 응, 조금만 기다려. 야, 됐어. 그럼 이제 초능력도 생겼으니 뭘 해야지? 글쎄... 슈퍼 영웅들은 위기에 처한 친구들을 도와줘야지. 자, 들어봐. 뽀롱뽀롱 특공대가 길을 가고 있었어. 그때 슈퍼 패티가 루피의 목소리를 들은 거야.
아, 잠깐 어? 얘들아 어? 루피 측정에서 무슨 소리가 어? 들려? 루피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 그럼 출동해야지. 가자, 뽀록뽀록 특공대 출동.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루피? 큰일 났어. 하늘이 들어와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며칠 청소를 못했다니 이렇게 엉망이 됐어. 도와줘, 뽀랑뽀랑 특강대. 어때, 얘들아? 슈퍼 영웅들이 청소를? 그게... 특공대가 모여서 집을 청소하다니 너무 시시하잖아. 뭐? 얘들아,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들어봐. 뽀랑뽀랑 숲의 해리는 혼자 쓸쓸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안녕 친구들. 혼자 부르니까 심심하네. 아, 그렇지. 뽀랑뽀랑 특공대 도와주세요. 뽀랑뽀랑 특공대. 무슨 일이야 해리? 혼자 노래를 부르려니까 재미가 없어서. 뭐? 그래, 그럼 우리가 들어줄게. 어디 한번 불러봐. 우와, 정말? 그럼 부를게.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개구쟁이 버려요. 그렇게 해리는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어때, 괜찮지? 왜 그래, 이상해? 그런데 해리, 그런 건 슈퍼 영웅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가? 뭔가 특별한 걸 해야지. 그럼, 그럼! 얘들아, 책에선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는데. 그래! 역시 영웅이 있으면 악당도 있어야지! 맞아! 그런데 악당은 누가 하지?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 좋아! 그럼 악당 로디가 마을에 나타난 거야? 거기 서! 악당 로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왔다! 뽀랑뽀랑! 에이, 하나도 안 무섭잖아. 악당 로봇은 좀 더 커야 하지 않을까? 그래? 그럼 다시. 이 정도면 될까? 아니야, 아니야. 좀 더 커야 해. 이제 정말 악당 같다. 거기 산! 악당 로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왔다! 뽀랑뽀랑! 조용해! 그런데 악당 로디는 마을에 왜 나타난 거야? 그거야.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야? 악당 로디가 마을에 온 이유가 있어야지. 악당 로디는 마을에 사는 공주님을 좋아해서 납치하러 온 걸로 하면 어때? 와, 좋은데. 공주님, 내가 할래. 공주님은 내가 할래. 그게 좋겠다. 좋아. 악당 로디가 루피 공주님을 납치하려고 나타났어. 쑥쑥 자라렴. 루피 공주님. 어서 루피 공주님을 내려줘! 안 돼! 루피 공주는 내 거야! 안 되겠어! 내가 가서 구해올게! 야! 야!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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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 발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어떡하지? 우리가 악당 로디를 정신없게 만들게. 그동안 뽀로로가 공주님을 구해. 알았어. 야! 그럼 부탁해. 강크라! 영웅이야, 드리는 거야. 알았어. 미공주님.
루피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냥 루피 공주님을 좋아한 것 뿐인데. 그건 좀 그러네. 그런가?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 들어봐. 뽀랑뽀랑 특공대가 악당 로디를 물리치고 돌아가려는데 악당 로디의 친구 해리가 나타난 거야. 로디, 로디. 무슨 일이지? 아, 위험해, 공주님. 로디, 로디 일어나. 어? 무슨 일이에요? 로디는 원래 악당이 아니었어요. 착한 로봇이었는데 나를 구하려다가 물에 빠져서 고장이 나서 이렇게 튕글거려요. 어머, 어떡해. 고장난 로봇이라면 제게 맡겨주세요. 끝났습니다, 공주님. 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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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떠봐! 해리! 우와!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머리가 안 아프네. 슈퍼헤디가 널 고쳐줬어. 고마워, 슈퍼헤디. 그리고 미안했어, 말썽을 일으켜서. 괜찮아, 고장이 나서 그랬던 거잖아. 이제부터 우리 모두 친구하자. 정말? 루피 공주님. 고맙습니다. 친구들한테 놀러 가자. 좋아. 자, 출발. 출발. 그렇게 해서 모두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때? 정말 좋다. 재밌어. 역시 슈퍼헤디. 악당 로디도 친구가 돼서 좋은 것 같아. 좋아. 그럼 이걸로 슈퍼 영웅 이야기 완성. 그림을 그려서 책으로 만드는 건 어때? 아,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릴게. 어때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만든 슈퍼 영웅 이야기. 여러분도 재밌었나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